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 어제도 많이 논쟁했잖아. 동북삼성에 많은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못 오고 정착한 분들이 많거든. 나는 이거 숫자를 거의 10만 이상으로 보는데, 가능할까? 10만? 왜냐면 20만이 북한에서 탈북했다고 통상적으로 보더라고. 20만을 좌우해서. 그게 대한민국에 들어온 게 3만밖에 안 되거든. 몰라고 중국 아들도 그 뭐 북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안 내는데 공안 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 3-4만 될까. 나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거의 10만 보금 가게는 있을 것 같거든. 여자들이고 애들 다 탈북해서 모든 거. 그다음에 자유세계로 흘러나간 거를 몇만 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몇백 명 정도로 본다. 그래. 그 지금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5만, 6만, 10만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오늘의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에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알고 싶거든. 근데 데미지라는 게 뭐 북한의 백성들이 줄 수 있는 그 데미지는 아예 없지. 아예 없지. 그러니까 중국의 탈북에 나온 탈북민들이 대한민국까지 오지 못하고 또 다른 데 빠져 못 나가고 중국에서 사는 탈북민들, 이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난 0%로도 안 보는데. 데미지가 없어요. 아예 없지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남자라서 거기 중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 사실 남자는 그걸. 없지 여자는.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 중국 문화에 다 동화됐다는 소리야 이제는. 그 김일성이가 항상 말한 게 있거든. 우리 민족이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민족적 특성 해가지고 첫째는 동화가 잘 된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그 10대 때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10년 살고 나니까 북한 말도 바로 못하더라고. 내가 어떤 걸 봤나면 뭐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애들이 한난 8살이고 그거 두 번째가 12살인가 그렇게 된 애들이요. 근데 중국에서 농촌에 있는 뭐 노인분들이 그 자식이 없어 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입양을 한 거야. 말하자면 불법으로 입양을 해갖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노인네들이 입양해서 키우는 걸 묵인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몇 년 흘렀으니까 호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호적하셨으니까 학교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 후에 제 엄마가 들어왔어. 중국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 자식을 찾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봐, 내가 이걸 봤다니까. 예.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있었어. 우리도 그 같은 그 거기서 출신이기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그 자기 애들을 만나게 해줬거든. 근데 중국 사람은 그 입양한 사람은 아주 불쾌해기지. 불쾌해기지 그거는. 쟤네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들여서 키우고 그랬는데, 근데 8살, 11살 이때 해 됐는데 한 5, 6년이 흘렀거든. 5, 6년 새 발새 북한 말을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지. 잊어버리고 말이 안 통해서 저 엄마하고 그 모자 간에 그 감정이 안 통하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나도 그런 사례를 한 두 건 정도 봤거든. 왜냐하면 지금 10년, 이제 20년 세월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치. 여자들은 다 중국 한족 문화에 다 동화된 거예요. 네. 북한에 줄 수 있는 데미지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데미지가 0%도 없다고 확신하는가? 공산 중국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탈북했다. 말하자면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탈북했다. 이거는 그 굽세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굽이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해서, 즉 정치망명자 황장엽 김도콩 선생님은 그 대한민국으로 가감없이 보냈거든. 그 필리핀이라는 중재지역을 거쳐가지고.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잡으면 이건 무조건 예외 없이 북한에 돌려줘요. 그 사람을. 내가 왜 이 말하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북한에서 나온 고이, 고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고이, 고이층들을 중국 정부가 보호해주면서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 체인지 때 어떤 리더를 써먹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망발을 하더라고. 그게 가능해요? 난 망발로 보는데. 네,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 틀린데. 네.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네. 이 남한도 같지만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북한의 핵이거든요? 핵이죠. 네. 그건 없어지길 바라니까. 네. 중국도 만약에, 네. 김정은이가 삐떡아 돌아가고 반중 정책을 펼치면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 중국의 대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중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얘도 어쩔 수 없이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울바작격으로. 그러나 절대 김일성 족속은 공산 중국에 호호해도 영향력 차단에는 체제의 그 숙명을 건다고 딱 보고 있거든. 왜냐면 김일성 족속 자체가 뭐. 근데 그 말은 좀, 네. 틀린 것 같아. 왜냐면, 네. 중국은 어디까지나 김일성 3대 세습을 옹호하는 정권이거든요. 중국이. 그게 울바작격으로 옹호하는. 네. 네. 그, 네. 그걸 옹호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 고위 간부들을 거기서, 뭐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건 김정일 정권을 인정 앞으로 안 해갔다는 반증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공산 중국으로서는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했는데 한 표를 던지거든. 근데 우리 가정의 신뢰를 받았어. 우리를 건너와서 한 20일 됐는가? 가들이 우리 달아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 우리가 중국으로 간 걸 확인했거든? 예. 중국하고, 이 중조 변경 무슨 저약이 있어요. 그 저약에 따라서 여기서 불법을 경인 사람들은 잡아 내보낸다는 그 내부 저약이 다 있어요. 예, 예. 그게 있겠지. 예. 있어가지고 우리 명단을 팩스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신상 정보를 적어서 들이왔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북한에서 지위가 뭐 있어? 일반 백성 아니야. 네. 아마 그거 우리 그 삭주 지역에서는 가족 통째로, 네. 하루 아침에 싹 없어진 거 신뢰가, 네. 처음이거든. 네. 그것도 중국 귀국민 출신이, 네. 이것들이 똥줄이 타겠고 이 공문을 보낸 거야. 이 사람들 잡아내 보달라고 우리 딸 아무나 딱 신상 정보를 적어서 온 걸 보여주더라고. 그때 내가 확인한 게 중조 변경에는 이런 제약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공문으로 확인을 했어. 너는 이 제약에 따라서 내보내게 됐는데, 이건 노 옴메아바젠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건 못 보낸다. 중국의 호적이, 네. 살아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원이니까. 그러니까 전에 당원을 내보내면 그 공산당이요? 아, 체면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를 특수 상황에 놓고 안 보낸 거예요. 이제 데미지라는 게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건 데미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근데 우리 거의 삭주 지역에서는 조금 데미지가 있었겠지. 그 변경 지역에 주로 그 중국 연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 우리 지역에서 그 중국 연구자가 세가지가 달아났어요. 아이고. 우리가 첫 치발점을 뗀다며, 이따가.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 연구자들한테 데미지를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보내달라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고 볼 때, 지금까지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남아있는 모든 그 북한 주민들 놓고 볼 때, 이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는 데미지가 없다는 건 첫째. 두 번째, 공산 중국이 많은 그 고위급들이 탈북에 나온 걸 중국이 감싸 안고 오르면서 보호하고 키우고 있다는 말도 난 낭설로 보거든. 그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하거든. 근데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그 보호해줄 명분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김씨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국변사태시 인물로 해서 북한에 내보낸다는 보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 정권이 정리된다면 그 주체가 중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 정리된다면 한미동맹에 위한 자유세계에 위한 정리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경우 누구를 보호해주건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갈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없다는데 나는 확신을 걸거든요. 그러면 오늘 김정은 정권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요인, 북한 내부에는 없다. 중국에도 없다. 그러면 오직 자유세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건 북한에서 실제 겪은 거예요. 예, 예. 87년도 당시 어떻게 그게 그 기구, 예. 말하자면 열기구 같은 건데 예. 이렇게 생긴 예. 풍선처럼 생긴 거기다가 예. 이 박스 하나를 달아가겠고 예. 이 압록강변으로 쭉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때는 아마 그 대북비라를 정부에서 뿌린 것 같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 대한민국 정부가. 네. 그럴 그때, 수는 있죠. 그때는 아마 서로 할 때니까. 전두환이 정권 때니까. 근데 그러면 기구 하나 때문에 이 저번 평화북도 도보이부 안전부 총동원했어. 그거를 백성들을 보는 걸 차단을 하려고.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에, 에. 근데 그 비라 내용이 뭐냐면 김일성이고 호위 날조된 역사 그 비라란 말이야. 아 그게 제일 큰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북한한테는. 그러니까 북한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건 자유 세계의 대조공 사업, 말하자면 대북 심리전, 그다음 핵 미사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대북 유엔 제재, 그다음에 미국 독자 유엔 대북 제재. EU 독자 대북제재, 일본 독자 대북제재, 대한민국 독자 대북제재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게 북한의 데미지를 주면 좋지 기타는 없다. 공산중국에는 없다. 거기 중에서도 제일 큰 데미지를 가는 게 김일성 정권의 호위 날조 역사를 삐라 전단에 제일 큰 저 뭐야 그 데미지를 입힌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이 스트레스를 가장 받게 하는 게 그거예요. 92년도에 그때 열기구로 들어온 건 틀림없어요. 우리 딱 김일성 광장 옆에서 살았거든. 그 우리 앞집이 북한의 유명한 작가인 천세봉 선생의 아들 천태식이가 살았어요. 아침마다 유보들을 산책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풍선 자루 고스란히 유보들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헤쳐볼 수도 없고 그걸 끌고 그 옆에 대동문동 분주소로 여름은 파출소지 그걸 끌고 간 거예요. 금부공걸 끌고 간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출근도 못했어요. 그 어디서 발견했나 이 뜯어볼 시도를 했나 마지막엔 국가보위부 중앙에서까지 내려서 이야 이 새끼들 이거 개따 저도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요. 조서를 만장같이 쓰고 아니 안 봤니 봤니 안 봤니 아 나 주소 다 받쳤다고 받쳤다고 받치는 과정에 이 비라를 받는가 그거요. 지금 그거를 지금 조사하는 거야? 그걸 조사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못 믿는 게 이 체제가 오래 가겠어. 그놈의 비라 주소 다 줬다고 자기를 온종일 붙들고 닭달질을 했대.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정권이 거기에는 그 진실을 밝히는 데는 허약한 정권이지. 거짓과 위선으로 수립된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타격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는 대북 심리전밖에 첫째 그거네. 평화적 방법으로. 그 방법은 뻔한데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든. 한국에서 수락산 그 등산 몇 번 해보니까 삐라가 여기저기 북한에서 보내오는 거 다 있는데 누구도 주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 대한민국은 그런 게 자신 있는 나라예요. 체제 자체가 자신이 있잖아요. 네. 북한은 체제 자체가 아주 모래성 같은 체제니까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외부 세계에 줄 수 있는 자유 세계가. 둘째는 경제제재. 대북 유엔 제재. 그건 경제 제재 다 포함하니까 자금이고 뭐고. 셋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그 저 야망에 대한 국제사회 계속 주문,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방법으로 제거시킨다. 이거야말로 북한 정권의 3대 창이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대북 전단. 네. 그 다음에 경제 제재. 경제 제재. 예. 네. 이제 경제 네. 제재도 아주 하려면 강력하게. 지금 강력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핵심이 빠졌어요. 이 북한을 저 뭐 데미지를 제일 크게 낼 수 있는 그 전단을 못 보내니까. 전단을 못 보내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거든. 어떤 분이 물어보다나 하니까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북한 조건을 평화적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이런 데서 오늘의 북한 정권에 데미지를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북 심리전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하는 대북 유엔 제재. 그거는 계속 갈수록 쪼여가니까 가상화폐까지 이제 단속하는 판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 자유세계의 불변의 주문이다. 이것만이 북한 체제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공산 중국의 어떤 대북한 정책, 이것도 북한 정권에 데미지를 줄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북 심리전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안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는 어차피 그 해당 시기 위정자들한테 다 달려있는 일이지만은 오늘까지 북한과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서로 쌍방의 전단 심리전을 안 한다 해서 북한을 변화시킨 게 있는가, 평화의 방법으로 끌어낸 게 있는가, 북한이 대남 위협, 그 말하자면 위험성이 낮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